이렇게 윤경란 선수 1세트를 먼저 가져가게 됐고 2세트는 본인의 공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예은 선수를 흔들어 놓으려면 이 득점이 또 그렇죠. 나와줘야죠. 이 까다로운 초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제대로 김예은 선수를 당황하게 할 수 네.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한 선수는 길게 빼고 한 선수는 짧게 빼고. 오늘 이 두 선수 다 끝까지 몇 세트까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못 풀어낼 수 있는 그 그렇죠. 정도로 난이도 네. 높은 배치입니다. 김예은 선수가 지난 시즌 첫 승 차지할 때 1세트를 먼저 내주고 2, 3, 4세트를 연속해서 가져갔던 기억이 있죠. 네. 아, 두껍게 맞았어요. 네. 조금 더 집중을 해야지 네. 이 예민한 두께 맞출 수 있습니다. 1세트는 좀 길었던 공략이 많았는데 이번에 짧게 놓치게 됐고요. 윤경남 선수가 첫 세트에 그래도 좋은 득점 보여줬던 그 배치와 아주 흡사하죠. 이번에도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게 제일 이제 기본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께와 이 당점의 그 조합 이번에도 잘 맞춰냈죠. 횡단? 네, 일자로 그대로 나와야죠. 오, 네. 지금 횡단은 굿샷입니다. 진행을 잘 시켰습니다. 횡단샷으로 연속 득점. 오른쪽으로 길게 괜찮은 배치인데요. 네, 강한 스트로크로 공략을 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공을 맞추고 원쿠션 닿기 전에 완만한 그런 곡선이 그려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곡선 때문에 지금 결국 짧게 빠진 건데 지금 당점을 조금 내릴 필요가 있었어요. 2점까지만 기록합니다. 쭉쭉 뻗어 내려가죠. 자, 앞돌리기 김혜은. 그래도 2세트는 좀 더 빨리 첫 득점이 네.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앞돌리기는 뭐 득점의 내용이 참 좋죠. 네. 기본기를 이용해서 득점을 한 장면인데 이런 기초 전술이 잘 적중이 돼줘야지 자신감이 계속 상승됩니다. 하지만 짧게. 얇게 맞았어요. 네. 세 번째 이닝 윤경남. 공이 또 모이죠 슬금슬금. 이러면 또 뱅크샷을 일단은 뭐 득점 확률은 낮지만 득점이 되면 두 점이란 말이에요. 네. 약간 파란 공이 더 두껍게 맞춰줘야지 지금 노란 공에 또 접근시킬 수 있습니다. 뱅크샷 공략하는 윤경남 선수. 5 쿠션으로 뱅크를 노리죠. 좀 차이 네. 있습니다. 길을 지금 읽어내지 못한 거죠. 네. 대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5부터는 짧아지는 그런 구간이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산에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뒤돌려치기. 네,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얇게 맞춰놓고 파란 공이 내 길에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두께를 잘 조절했어요. 했어요. 두께 잘 맞췄는데요. 자, 뒤돌려치기로 연속 득점까지. 포지션 플레이까지 됐죠. 조금씩 정확도 높은 샷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앞돌리기냐, 뒤돌리기냐, 원뱅크냐? 네. 원뱅크로 가네요. 키스만 잘 피해내면은 노란 공은 아주 확률이 높죠. 아, 얇아요, 근데. 아하, 아까운 공 그렇죠. 놓쳤습니다. 이번에는 선택지가 많았기 때문에 네.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뱅크샷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각도였습니다. 아쉽게 점수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3대2 앞서 있는 김혜은 선수고요. 윤경남 선수의 4이닝. 파란 공 오른쪽으로 더블 쿠션. 괜찮아 보이죠? 아, 맞고 네, 맞았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이공잘 맞아줬는데요. 네. 얇게 맞으면서 다음 공 치기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살짝 얇게 득점이 됐고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배치가 나왔습니다. 5 쿠션으로 성공합니다. 다시 앞서게 된 윤경남 선수.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있죠? 네. 3루 바로 노리기엔 좀 부담이 되는데 길게 보는 건이 키스를 빼내야 되는 네, 키스 처리했고요. 끝까지 긴쪽 지켜봐야죠. 공략. 길잘 맞네요. 네. 간결하게 이 정확한 스트로크를 지금 윤경남 선수가 적절하게 잘 쓰고 있죠. 네. 지금 키스 빼는 그 두께 스트로크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 배치 놓친 건좀 네. 아쉽습니다. 5번 튜닝. 자세가 조금 불편한 면은 그렇죠. 있었는데, 이럴 뒤돌려치기가. 때 네. 그 왼손을 좀더 훈련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한 자세에서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파란 공을 잘 처리를 해줘야죠. 파란 공 키스가 좀 신경 쓰이긴 네.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큐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김예은의 5이닝. 파란 공 왼쪽으로 네, 바로 빗겨칠 수도 있죠. 아, 앞돌리기 가네요. 네, 맞지만, 앞돌리기는 네. 네, 이런 위험도 있었어요. 김예은 선수가 첫 번째 세트에 후반부에 좀 풀리는 듯하다가도 또 이번 두 그렇죠. 번째 세트에 자꾸 실타래가 엉키는 네. 느낌을 주고 있어요. 1세트 초반의 분위기가 다시 나오고 있고요. 일단 공을 잘 받고 있습니다. 윤경남 선수는. 네. 또한 점.
준결승까지도 굉장히 행운의 샷도 많이 나왔던 그렇죠. 윤경남 선수인데, 뭔가 공도 또 결승에서 잘 받고 있네요. 일단 크라운 헤드 챔피언십에서 윤경남 선수가 실력도 실력이지만 네. 승운이 좀 따라다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놓쳤죠. 네, 그래도 지금이 어려운 각도 잘 그렸어요. 네, 쓰리 맞고 바로 네. 득점이 가능했었죠. 파란 공 쪽으로 먼저 치기에 좀 부담됩니다, 지금. 네, 파란 공을 선택했고요. 걸어치기 두께 매우 어려운. 아, 어, 여기서. 이거 두께 잘친 거거든요, 지금 이 네. 정도면은. 근데 결국은 더 얇게 맞춰야 되는데 쿠션을 한번 맞고 더 두께 조절을 저렇게 세밀하게 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1세트와는 반대로 또 2세트 와서는 김현 선수 짧게 놓치는 공이 많이 네. 나오죠? 지금은 선택을 노란 공 왼쪽을 치는 그런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가는 게 네. 좀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서 윤경남 선수 계속해서 묵묵하게 점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김예은 선수가 급해지면 급해질수록 또 허점은 많이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지금 공격 일변도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네. 공격이 지금 살짝 빗나가면서 네. 윤경남 선수에게 치기 좋은 공으로 이렇게 출발을 시킨단 말이에요. 2세트도 경기를 이끌고 있는 윤경남 선수고요. 좀 많이 끌린 듯하죠. 네. 하단 당점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잘안 풀리고 어려울수록 좀더 기본적인 그런 방법으로 네.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옆돌리기. 네, 이번에는 점수로 이어집니다. 아, 3이닝 공타 이후에 점수가 나왔고요. 정확하게 득점이 됐는데 다음 공이 오른손으로 흰 공은 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에서 왼손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인데 김예은 선수의 왼손 샷을 볼 기회입니다. 자, 비껴치기. 아, 아, 이게 크게 네. 지나갑니다. 살짝 얇았죠. 네. 한점 득점에 그치게 됐고요. 무회전으로 두께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두께가 조금 얇게 맞고 말았습니다. 길게 비껴칠 만한 그런 배치죠. 조금 얇게 맞았는데요. 네. 네. 지금 두께가 지금 얇게 맞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께가 이 정도라면 또 회전을 좀 줄여서 노려보는 것도 좀더 괜찮았겠습니다. 네. 아, 다음 공도 만만치 않은 듯한 표정이죠? 횡단으로 지금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올라오는 또 노란 공을 또 피해내야 되고, 아, 밀려 내려가질 아, 못해요, 지금.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스코어는 6대 4. 아, 윤경남 선수의 공도 정말 어렵게 서버렸습니다. 좋은 경기를 이번 대회 펼쳐왔기 때문에 두 선수의 결승 기대를 많이 했는데 쉽지 않은 경기를 두 선수가 지금 네. 풀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경기에 깊이 빠지는 그런 이 집중력이 필요한 김예현 선수인데요. 아, 이게 윤경남 선수의 그 약점이란 바로 이런 거죠. 이 스트로크이 확실히 좀 힘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폭넓게 이 공도를 구사하면서 에버리지 자체도 좀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5 쿠션 이후에 목적구까지 공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옆돌리기 들어가면서 한점 차. 성공하면 동점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득점은 잘 만들어냈지만 노란공 위치가 좀 까다로운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연속 옆으로 돌려치기로 동점을 만들었고요. 다음 공. 회전을 조금 잡아서 길게 대회전이 있고 아니면 리버스입니다. 당점은 리버스죠. 네, 마지막 좋습니다. 굿샷이에요. 예. 2세트 김혜은 선수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특유의 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네, 그런 리버스가 적중됐습니다. 이런 샷이 들어가주면 또 분위기 바꿀 수 있죠. 네. 지금은 좀 정교한 그런 기술이 맞아떨어져야지 되는 그런 배치입니다. 노란 공을 좀 두툼하게 놓고 투 쿠션 이후에 파란 공의 왼쪽으로 빠져나가게 그 두께를 조절한 다음에 아예 얇게 쳤네요. 네, 얇게 오, 공략을 해서 괜찮아요. 잘 쳤어요. 정확하게 만들어 냈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샷을 김예은 선수가 보여줍니다. 5 쿠션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역회전으로 올라가면서 다음 공으로 그대로 연결됐죠. 괜찮은 배치가 네, 됐고요. 두 선수 첫 하이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옆돌리기? 네. 5점 장타. 와, 처음으로 장타가 나오죠? 김예은 큐. 경기하다 보면 저 하이런이 딱 성공됐을 때 나오는 그 음향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좀더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속 5점 기록하면서 석점 앞서 있고요. 바로 또 짧은 뒤돌리기로 공략 괜찮습니다. 10번째 이닝. 그러니까 뒤돌리기에서 지금 김예은 선수가 두께와 당점의 조합까지 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거기서 지금 몇 차례 계속 놓치고 있죠, 이런 그렇죠. 장면에서. 오늘 뒤돌려치기가 좀 많이 네. 비껴가고 있죠. 이거 어렸을 때부터 김예은 선수 정말 많이 해봤을 텐데. 네. 정교한 두께가 일단 맞아야죠. 좀 두껍죠. 붙어있는 목적구. 많이 두꺼웠어요. 네. 공략 실패하면서 다시 김혜은 선수입니다. 이번엔 반대쪽으로 노란 공 왼쪽으로 이제 리버스를 공략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자, 기스가 빠졌고요. 아, 하지만 지금은 좀더 전체적으로 좀 두껍게 치면서 리버스를 구사했어야 되는데 좀 얇게 치면서 구사하기 때문에 일단 키스에 좀 확률이 좀 있었죠. 여기서 두껍게 밀어놓고 내공이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서 키스가 좀 아슬아슬했어요.
과정이야. 어쨌든 내공을 그 이목조구에 접근시키는 그런 득점 감각은 김연 선수가 확실히 있는 선수입니다. 네. 석점 차. 아, 아, 여기서 키스 이 처리하지 못합니다. 파란 공의 길은 키스에 딱 걸려 있었는데, 네, 처리를 해주질 못했죠. 더 두껍던가 더 얇아서 이게 파란 공을 돌렸어야 되죠. 2점 남아있는 김혜은. 자, 이번 뒤돌려치기는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먼저 세트 포인트 기회를 맞이하죠. 네. 세트폰 김유. 1세트 때는 한점 남겨두고 물러나야 했는데요. 비껴치기 이미지로 한번 공에 가는 길을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김윤리 선수. 아, 자, 마무리하면서 김혜은 선수가 2세트는 가져가게 됩니다. 김윤리 선수도 네, 이제 언니인데 그렇죠. 당구 선수죠. 김예은이 두 번째 세트를 가져오면서 김혜은 세트 스코어 선수에게 아주 중요한 1대 2입니다. 5분 브레이크 1세트였는데요. 이번에는 갖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면서 오늘 결승전 2세트를 맞아서 가져가게 됐습니다. 두 선수 1대 여러분들이 많이 1 세트 스코어 댓글을 균형을 맞추게 보내주시라고 됐고, 댓글을 이제부터 달아요. 본격 승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김예은 선수의 그 득점력은 정상으로 좀 돌아온 느낌을 주는 두 번째 세트였습니다. 네, 잠시 후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